들판의 아지랑이 아롱아롱 춤추는 뭐 그거랑 되게 듣기 좋네. 신이나 줄줄줄 노래하는 봄. 어느새 엄마도 그런 시대 있었어. 새불 봄이 왔어요. 엄마는 그거 좋아해. 산 속에서 살았어. 겨울 은혜로 딸이 읽어주는 글을 상상하면서 듣는 엄마. 고단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은 듯 엄마 얼굴엔 모처럼 평온이 감돕니다. 봄바람. 아, 벌써 거기 봄이 왔구나. 좋네요. 읽기 싫겠지만 이건 날마다 읽어줄래? 재밌는데? 알겠어. 엄마가 읽고 저랑 똑같이 읽고 한글 공부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글씨를 잘 깨우치면 엄마도 노력해서 책을 잘 읽을 수 있으니까요. 꽃보람 피어난 꽃잔지 열리며 나는 어느새 꽃멀미. 꽃이 너거든? 네가 꽃이거든? 세상이 내 힘겨운 몸이 지친 사람들에게 나는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어요. 네가 씨앗이거든? 네가 꽃망울이잖아. 네가 씨앗이고. 엄마 지금 완전 멋진 말을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가 하초고 네가 꽃이잖아. 그럼 꽃은 착한 마음으로만 가져야 돼. 네, 감사합니다. 엄마에겐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 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옆에서 둘이서 아웅동하면서 밥 예쁘게 먹고 그렇게 우리 딸 다치지 않게 예쁘게 이쁘게 행동했고 신랑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손입니다.